중국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운동장에 깔려 학생들의 건강 이상을 일으킨 우레탄 트랙이 공업 폐기물을 원재료로 만들었다는 폭로가 나와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 보도에 따르면 업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폐 타이어와 고무 쓰레기들을 주 재료로 우레탄 트랙을 만들어 학교에 시공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문제의 우레탄 트랙이 부설된 지 며칠 만에 일부 학생들이 코피를 흘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등 건강에 이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올해 시험에서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택하라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출제된 건데요. 해당 문제는 지도에 C로 표시된 국가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음에서 하나 고르라라는 질문과 함께 네 가지 답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적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한 채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만 암기한 학생들이 혐한 정서에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대졸 취업자들의 첫 급여액이 월 평균 65만 원으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중국 대학생 취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도 대학 졸업자들의 첫 급여는 월 평균 3,726위안, 약 65만 3천 원이었는데요. 이는 2013년보다 470위안, 2014년보다 239위안이 많은 2년 연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